바다와 인접한 창원시 구산면에 숙박 시설과 골프장과 같은 휴양 시설을 짓는 해양 관광단지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실시협약 체결 이후 3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공공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백호경 마산창원진의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구산 해양 관광 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 회견을 하셨어요. 네. 네.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셨나요? 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수익 사업으로서 지자체 시행 사업보다 좀더 강한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주된 목적이 숙박시설이나 그다음 골프장 등을 분양하고 운영하여서 수익성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할 정도로 공익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도 같고요.뿐만 아니라 현재 잘 보존된 자연환경의 녹지적 공공재를 훼손해서 골프장과 숙박 시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네.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가 2017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시작할 당시에도 사업의 공익성에 문제 있다. 네. 그리고 해안선의 이격거리 확보가 문제 있다라는 내용을 지적하셨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업 초기에도 그 골프장이나 숙박 시설 등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공공 사업비를 330억이나 투자해서. 도로나 주차장,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네. 특히 법정보호정인 객계와 기수갈구동, 잘피등의 서식지 주변에는 1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언형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해 왔으며, 현재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안선과 이격거리 50m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네개 지역에서는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해당 사업 대상지의 땅을 다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6% 땅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강제 수용조차도 좀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맞습니다. 네, 공공성 때문이라고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성인되고 2017년도에 장원시하고 그다음에 참그 삼정 컨소시엄이 어 실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창원시가 해당 사업 부지를 토지를 지금도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창원시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을 요구했지만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부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어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째 발생 수익에 대한 공적 기숙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의 주요 내용인 수입 창출 및 분양으로는 공익이 지속되지 않으며 셋째 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야 할 만큼 공익이 우러지지 않다는 어, 이 공익성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를 받은 상태입니다. 환경 단체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뭐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공성 문제와 해안선 이격거리 문제 협상 가능한 어떤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 네. 창원시는 공공재 녹지를 훼손하고그 자리에서 이렇게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네. 함,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시를 들들, 들면서 제안했듯이 제대로 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의 다당성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정위기 중에 살고 있는 현수는 이격 거리를 꼭 지켜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어떤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네, 지금처럼 강제로 수용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창원시가 현재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네, 네, 네. 어, 예, 창원시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구역 내에서 녹지시설을 무상 기속 받아가지고 공공 용지 비율을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선한수하고요. 그 다음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주변에 있는 어그 체육 시설을 마련하면서 그 다음에 뭐 장학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수용하는 자녀들을 우선 채용한다고 하면서 공공성을 높인다 하지만 네. 어, 창원시가 이렇게 많은 보안 대책을 제시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장원 씨의 애시를 들면서 말한 분양 수익의 일부 한수나 그 다음에 운영 수익의 일정 비율 한수 네. 그리고 일정 기간 운영 후에서 소유권 이전 등을 검토해서 공적인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환경단체에서 보는 사업 추진의 해법.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네. 창원시 입장은 현재 사업 부지 의 토지를 92에서 한95%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네. 저희들은 중앙토지수용에서 제시한 안을 보완해서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공익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좀더 어, 강화하고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